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특징을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매일 오후 1시에 이상로의 텐텐베거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봐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의 트렌드로 또 자리를 잡고 있는데, 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딴 대표님들이 또 추천도 많이 하고 그만큼 이제 또 우리가 트렌드를 좀 선점하는 그런 양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시청률도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많이 봐주시면 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내용 또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023490-4582 연락하시면 문자가 가실 거예요. 그 문자를 클릭하시면 무료로 또 자료집을 다운받아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하셔서 평생 무료입니다.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 같이 한번 보면, 우선은 첫 번째로 2차전지가 오늘 또 반등이 나왔어요. 2차전지는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이 빠질 때마다 지수를 버티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올리기 위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또다시 한 번 더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기준점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돈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통장이나 현금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돈이 있을 때는 최대한 절제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장이 상승장이면 다른 여타의 섹터들이 움직이지만 시장이 하락하는 순간에는 2차전지가 또다시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대신에 조금 미미한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는 여전히 강세를 보였는데, 우리가 이제 밑에 보시면 뭐 포스코 그룹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이제 충전소 관련된 기업들이 또 많이 움직였어요. 충전소 관련된 부분들이 한국전력에 대한 민영화 얘기가 함께 나오면서, 야, 그러면 결국 이제 변압기를 또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이 큰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겠네? 라는 부분으로 또 충전소 관련 부품이라든지, 또는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 전력공사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한 상승 쪽 기록을 했고, 마찬가지로 2차전지 안에서도 안 올랐던 기업들이 또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반등 양상 쪽 보이면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면, 우선은 이제 저희가 지난주 13일 날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방영했던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적인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었어요. 오늘까지도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우선은 뭐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충전소 관련해서 뭐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S트래픽이 가지고 있던 걸 SK네트워크가 좀 받는 모습이었고,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 포스코 DK로 바뀌고 난 다음에 DX로 바뀌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지금 포스코 ICT도 이제 최초로 했던 사업자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전력 설비 관련해서 요 네 가지 기업, LX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여기 이제 빅4거든요. 좋은 모습 보이고, 재룡전기도 52주 신고가를 또 기록하는, G2폰은 ESS 에너지 저장장치 관련된 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충전기와 부품 관련주들 많이 움직였어요. YM텍 오늘 신고 갔고, 롯데정보통신 바닥에서 강하게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씩 같이 한번 보시면, 오늘 이 충전소 관련된 추천주들을 한국경제TV에서도 하고, 그리고 매일경제에서도 또 누가 또 추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만큼 저희가 이제 지난주 했던 내용을 조금 받아 쓰는 느낌이 좀 강했고, 종목군도 하나씩 보면, 우선 이제 현대일렉트릭이 오늘도, 이게 상당히 무거운 종목이에요.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지금 1조 8천억짜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5%대 강한 상승을 좀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현대일렉트릭에 대한 상승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대일렉트릭이 움직였고, LS일렉트릭, 빅4 중에 넘버 1, 2 정도를 차지하는 기업인데, 이것도 상당히 무거운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오늘 또 4%대 상승을 좀 보이면서 차트도 월봉상에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난다면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죠. 이런 추세는 잘 안 깨지거든요. 추세 상승이 좀 붙어 있다.
대신에 이제 주봉이나 일봉상에서 매집보다 월봉상에서 매집이 드러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도 지금 차트는 만들어 놨죠. 지금 이제 상장 이후에 주가가 아마 크게 빠지고 바닥 이후에 추세적 상승이 이루어지고 요 추세를 지금 이어가는 모습이죠. 그죠?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빠지진 않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넘어왔던 구간이니까 요 상승 추세를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겠다. 그죠? 그래서 기준점을 한번 잡아본다면 뭐 요 정도 기준점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요 매물권요. 한 68,000, 69,000원대를 지지를 밟으면서 넘어가는 그런 신고가 출하에도 가능해 보입니다. 마찬가지 일진전기. 일진전기도 지금 최근에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도 전고점을 다시 한번 출하하면서 7.4% 상승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고, 큰 그림 안에서 보더라도 지금 월봉을 보시면 앞서 이제 2015년도에 있던 고가에 대한 물량을 지금 현재 소화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죠? 지금 이렇게 한번 추라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쉽게 여기서 뭐 이렇게 하락하진 않겠다. 뭐 그런 뜻으로 봐야 되겠죠. 앞서 있는 물량들을 소화를 하는 거니까, 이 상승 추세를 좀 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우리가 이제 재룡전기 유튜브에서도 많이 소개해드렸던 추천주였는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좀 가면서 최근에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월봉상에서 2018년도의 고점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고점을 좀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면서 지금 14,500원대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넘어갔는데, 이제 이런 14,500원대 밴드 이런 자리가 이제 지지점으로 이제 작용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 이런 자리가 이탈된다면 여기서 이제 또다시 한번 숨고르기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조금 주의해서 보시자. 그리고 YM택, 뭐 단골 손님이지. YM택 같은 경우는 오늘 신고가를 쓰는 모습이었는데, 현재 이제 신고가를 쓰면서 이런 것들 이제 원형 항아리라고 하거든요. 지금 상장되고 난 다음에 바닥을 오랫동안 이제 다지고 지금 서서히 이제 저점을 조금 올리면서 올라오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좀 더 각도를 좀 올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갑작스러운 급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차트입니다. 자, 그리고 롯데정보통신. 자, 롯데정보통신 오늘 좋았어요. 오늘 11% 움직였는데, 뭐 지금 보면 이제 글로벌적으로 롯데마트가 다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동남아 쪽에서도 이 롯데마트가 상당히 체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기차에 대한 입지를 다지는 데는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장 이후에 계속적인 이제 다중바닥을 형태를 띄었던 27,000원 밴드를 이번에 한번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추세를 좀 유지를 해줄 수 있는 움직임이고요. 베이오플러스라는 이런 기업도 바닥에 서서히 올라오죠. 지금 서서히 올라오고, 앞서 S트래픽, 우리가 하이패스 관련된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도 오늘 보면 3.3% 올랐다가 다시 한번 바닥을 한번 다지는 모습인데, 이런 것들도 완전 하방이죠. 하방에서 지금 바뀌어 나갈 수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금 이제 충전소 관련된 기업들이 이슈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전기차 시장이 커지니까 2차 전지 커진다. 그럼 거기 경량화 관련된 기업도 이슈가 됐고 공정장비도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충전소 관련해서도 인프라 확대에 따라서 수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시장이 조금 흐름이 넘어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G2파워, ESS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전고점까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좋은 움직임 유지를 해주는 움직임이고, SK네트워크스도 지금 바닥에서 꾸준하게 바뀌어나가는, 전반적으로 충전소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선점을 해서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포스코 그룹인데, 오늘 포스코 그룹 안에서 포스코 DX가 오늘 상한가 갔고, 또 포스코 스틸도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포스코 DX, 우리가 뭐 로봇, AI, 스마트 팩토리, 뭐 공장 자동화 관련된 기업이죠. 포스코 ICT 때부터 6,000원, 6,500원대 매집을 하고 지금 이제 2배 이상
지금 넘어가면 신고가를 좀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인데 다행히도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자 포스코 스틸리온 오늘 이제 생각을 못했어요.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면서 지금 금속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강한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스코 관련해서 여러 번 이제 특집 방송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정책 방향적인 것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보면, 우선 이제 철강 금속 이런 쪽은 이제 현재 비상장이 돼 있고, 아까 봤더니 포스코 스틸리온 일부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스마트 팩토리와 물류 방면으로 또 포스코가 바뀌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포스코 ICT였죠. 포스코 ICT. 이제 이름이 바뀌면서 포스코 DX. 자, 포스코 DX로 현재 이제 바뀌어 나가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지금 현재 또 2차 전지는 포스코 퓨처엠. 그 퓨처엠. 자, 포스코 케미칼이었던 부분. 자,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다기 수소. 이런 이제 신재생에너지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큰 변화가 없다 봤는데, 이 부분은 자체가 이슈가 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원개발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이 부분과 더하기 우리가 포스코 엠텍, 포스코 엠텍도 일부 자원개발 관련된 이슈가 항상 돼 왔다라는 부분이고, 우리 여기 이제 DX가 어떤 얘기냐, 그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 DX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에도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여기 이제 주가 추이를 보면 여기가 이제 베트남의 이제 히타치사와 국제 소송이 좀 붙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패소를 했습니다. 여기죠. 패소해서 급락이 나왔고, 그때 상당한 적자가 나왔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번 크게 하락했던 것이 국내에서 공기관에 대한 이제 입찰이 금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또 한번 크게 하락을 했는데, 그 이후로 한번 급등이 나왔는데, 그 급등이 이제 디지털 뉴딜 이슈, 그리고 이제 자동화 장비 수주였거든요. 이제 우리가 공장 자동화 관련된 그 로봇 테마가 한번 돌 때 이 포스코 ICT 또 움직였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포스코 ICT가 주로 추구했던 일이 AI와 로봇이거든요. 심지어 이 포스코 DX에 대한 홈페이지를 최근 들어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거기 이제 메인에 떠 있는 것이 뭐냐면 경력 AI 전문 인력 채용 공고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AI 쪽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한 강점을 두겠다. 결국에 미래 기술의 확보에 대한 차원으로 현재 재평가를 좀 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고,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상승은 우리가 자원개발된 부분에서도 최근 들어서 이슈가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좀 재평가를 좀 받는 것으로 좀 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자원개발 관련된 부분에서 오늘 시장에서도 이슈가 좀 많이 됐는데, 중국에 대한 견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희토류에 대한 부분도 지금 수출을 하지 않겠다, 뭐 그런 강경 대응 방안을 좀 취하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에 자원개발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희토류 관련된 부분에서 시장에 대한 지금 순환매가 조금 돌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히토리 관련해서 반짝반짝거리는 모습이었고, 자원개발 관련된 회사들도 현재 재평가를 좀 받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 안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주도주 패턴을 좀 더 나타냈던 부분이 아닌가, 결국 포스코 그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강세가 나타났다, 뭐 그렇게 또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포스코 그룹이 전반적으로 이제 재평가를 좀 받는 모습들이었는데,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 우선 이제 포스코 DX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월봉상에서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고, 우리가 이제 이런 자리가 이제 쌍봉 패턴이 드러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조금 실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재료가 노출된다든지 또는 거래량이 좀 더 일봉상에서 크게 나타난다면 단기 고점이 한번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고점에서에 대한 상한가는 나 오늘 상한가 갔어요, 여러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그만큼 쫓아가서 들어가게 되면 그때 세력들은 일부 물량을 던지면서 나오는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꼭지가 한번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단기적인 고점 형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료가 노출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미 주가도 매집 가격 대비 두 배 이상 올랐고 그런 물량에 대한 부분에서 매수를 신규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으로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기업들은 단기에 이렇게 급등 이후에 급락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되돌림 파동으로 넘어오는 이런 분위기 많이 나타나죠. 오늘 2차전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비추로셀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되돌림 파동으로 돌려내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었고, 뭐 최근에 이제 태경비티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돌려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돌려내는 흐름들이 나오는 그런 움직임으로 고가를 형성할 때가 많습니다. 뭐 지금 상신 EDP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고가를 형성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계속 기대감을 좀 높이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스코 그룹만의 움직임이 아니라 2차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 안에서 최근들 이슈가 됐던 것이 원통형 배터리라든지 또는 충전소 또는 2차전지 안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 재평가를 전반적으로 다 받고 있다. 그렇게 좀 시장을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우울했던 섹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반도체 섹터입니다. 삼성전자는 시장을 어떻게 해서 좀 지키기 위해서 상승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뭐 좀 폭을 좀 붙이는 모습이었고, 올해 추천했던 그 기업 중에는 이제 아스플로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은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나머지 반도체 장비주들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 또는 이제 강보합권 움직임들 보였는데, 조금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대표적인 장비업체 PSK 같은 기업들도 오늘 저가 매수 조금 유입되면서 길쪽 반등까지는 좀 내려왔던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정도, 내일 모레 정도에 좀 저가를 좀 다질 수 있는 하방 경직성을 좀 보이면서 반등을 좀 붙이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사실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3월 16일에 저가 권역 이후에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고가를, 이 자리가 지금 장기평이거든요. 장기평이다 보니까 한 번만에 돌파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지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을 보고 계신 분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잠깐 쉬어갈 수 있다. 우리가 종목마다 본인들의 움직임에 대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 안 가니까 나는 이걸 팔아야 돼,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 흐름을 조금 인내를 해 주시면서 여유있게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 이 반도체 쪽이 쉽게 죽을 수 있는 섹터는 지금 아닙니다. 어차피 시장이 지금은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또 AI가 글로벌적인 부분에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반도체에 대한 이슈도 거기에 대한 파급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뭐 리오프닝에 대한 이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 관련해서 작년 4월달, 3월달부터 사실 이제 중국과에 대한 경제지표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은 어떤 얘기 나오냐면 전년 대비해서 좋아졌다, 중국 수출 조금 더 늘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정말 좋아진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상대적인 거죠. 우리가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기준입니다. 그러면 서서히 빠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경상수지나 무역수지도 전년 대비해서 통계를 내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작년에 비해서 중국에 대한 수출이 조금 늘 수도 있고 아니면 하락폭이 좀 적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은 최악은 벗어났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조금 더 점진적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는 것은 전반적인 키 맞추기 시장에 대한 형태를 띌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라는 것을 감안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2600선을 강하게 트라이를 한번 해본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흐름 좀 더 지켜보시면서 극대화를 좀 시켜보신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월 달에 저평가되어 있는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양극재가 가장 좋지만
그래도 빠져있던 2차 전지를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저가에 매수를 하고 그렇게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종목권이 지금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들인데, 그만큼 아직도 시장은 그래도 2차 전지가 대장주,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고, 대신 수급은 100에서 100이었다면 과거까지는 지금 한 50에서 60 정도로 떨어져 있다. 왜냐하면 이 나머지 30, 40은 지금 다른 여타의 섹터군으로 조금 이동했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시 2000 넘어간다는 게 아니고, 나머지 업종들도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해서 시장을 읽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따로 이상로의 빨간 주식 카톡 채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카톡 방에서 이런 저희를 빙자한 채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는 따로 카카오톡 채널 운영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이 범죄에 악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더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만약에 문의를 하실 거면 한국경제TV 1590-0700번이나 또는 저희가 공개방송을 또 자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그때 공개방송 때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보시고, 뭐 투자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상세하게 또 말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때 참여하셔가지고 궁금증도 해결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 저희는 따로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꼭 감안하셔서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내일장 추천주 보면요, 우선은 이제 세노테, 많이 나왔던 기업입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면 제가 잡주라고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서 항상 봤던 기업인데,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이제 24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1800원대부터 그죠? 많이 올랐는데, 이번에 흐름을 좀 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조금은 개별적인 종목군들이 강한 시세를 좀 많이 타기도 하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이런 히토리 안에서도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기업은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하나가 이제 작은 기업들 안에서도 세노텍, 한국의 노바텍이라는 삼성과 또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차폐 자석을 납품하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 조금 기억을 하고 보셔야 되죠. 그래서 이 세노텍, 뭐 세라믹 비드 관련된 이슈가 좀 더 지속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두 번째 글로벌 텍스프리. 지금 이제 텍스프리 말 그대로 이제 부가세 환급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글로벌 텍스프리에 대한 부분도 변화 가능성을 좀 높게 볼 수 있고, 자, 우리 현대 코퍼레이션은 과거 이제 현대 종합 상사입니다. 자원개발 관련된 시장 이슈가 지금 좀 돌고 있다고 보고, 오늘도 이제 한국주광, 뭐 경동인베스트, 그 포스코엠테, 포스코인터내셔널 다 좋았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SK이노베이션이나 현대 코퍼레이션 움직임, 또 LF인터내셔널 뭐 이런 기업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바뀔 수 있다 보니까 눈여겨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료 자료집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02-3490-4582번으로 통화하신 문자가 나갑니다. 그 문자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집 매주마다 또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평생 무료입니다. 자료집 받으셔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주식도 즐겁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로 빨간 주식 좋아요 구독하기도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많이들 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자료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종목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오후 1시 이상로의 텐텐버거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